기회능선에서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외래 7시 삼성전자 간의 임태규 선수입니다. 올해 1킬, 이에 맞서는 공군 에이스의 김경호 선수는 한시고요. 자, 상대 임태규 선수가 김태훈 선수 잡아주면서 오늘 첫 경기 승리 따냈습니다. 예. 아우, 엄청난 강후를 뒀다고 봐도 예, 되겠네요. 피해능선 이후에 그 세 번째 세트인 그 태양의 제국에서는 저그가 프로토스 상대로도, 테란 상대로도 아,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예. 임태규 선수를 잡아낸다 하더라도 아, 좀 고생을 할 수 있는 김경모 선수인데 그래도 팀의 에이스라면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잡아야 됩니다. 네. 이게 주도권을 내주고 지금 경기를 펼치면은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골킬이 그렇죠. 나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가 않거든요. 네. 상당히 낮아요.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꺾이게 되면은 다른 선수들이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김경호 선수가 출전을 해서 다음에 상관없이 좀 기세를 동등하게 만들어줘라. 예. 1대1로 좀 동등하게 만들어줘라 하는 그 벤치의 응원이 그리고 벤치의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너스 리그에서 이 여골킬이라는 거는 사실상 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예. 하지만 좀 약간은 그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들었던 프로토스로서 너무 많은 그 이 프로토스들이 지금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저그인, 아, 테란인 그런 선수들도 이제 분발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오버풀의 가스까지 가는 김경모 선수입니다. 최근에 저그가 프로토스에게 약한 모습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뭐좀 해보려고 하면 그 타이밍 러시가 끝나버리는 경기가 많아요. 김경호 선수 역시는 이번 경기에서 발업까지 하고 프로브 정차 완전히 차단한 다음에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빌드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가스 빨리 캐고 있어요, 김경호. 예. 뭐 게스 트랩도 아니고 지금 게스를 먹고 있다는 건 이것은 보기만 해도 임태규 선수는 아, 또 이거 초반에 이것도 뭐가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스를 티치한다는 것. 예. 그렇다면 김경모 선수는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 생각도 못했던 것을 아,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네. 가스를 딱 100만 채취해서 저글링 발업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가스를 다 뺀 다음에 내가 뭔가 오리처럼 보인 다음에는 계속 드론 해체를 드론 해체 이런 식으로 임태규 선수에게 약간 성공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김경모 선수가 페이크를 주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예. 저글링 나왔고요. 자, 우선 가스통에서 일꾼을 뺐습니다. 예, 적당한 건 지금 상황에서 없다고 봐도 되죠. 초반부터 굉장히 세게 가거나 겉만 주면서 캐논 잔뜩 밖에 해놓고 부자가 되거나 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겁을 좀 줘야 돼요. 프로토스가 타이밍 못 잡게. 네. 초반부터 가스 캐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가스 캐면서 뭐 아까처럼 투회 처리 상태에서 레어도 안 가고 뭐 히드라 있을 거 이건 되게 뻔한 플레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두 번 나오는 플레이니까 김경호 선수가 일단 발언만 해주고 저글링으로 프로브 정찰 차단시켜주고 해처리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네요. 예. 뭐 이 바로 1세트에서 임태규 선수는 정찰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 좀 순진하게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아, 어느 정도의 정보를 받은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토스가. 자, 초반에 가스 채취 이후에 3회 처리까지 늘리고 있는 김경모 선수예요. 예. 자, 꼼꼼한 정찰이 계속되고 있죠. 프로브 두 기씩이나 보내주면서 예, 잘 아, 봐야 돼요. 예, 저글링의 숫자가 많거나 혹은 여기서 빠른 레어 히드라이스크 된 모든 것을 보고 맞춰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대충 아마 예상을 할 것 같은데 프로브 두 기를 정찰하는 임태규 선수의 모습에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찰을 확실히 하자는 임태규 선수의 지금 생각이 있는 거고요. 예. 12시만 정찰을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12시는 확인을 못했고요. 자, 김경구 선수가 이 정찰 병력 끊어주기 위해서 저글링을 투입하고 있고 네. 예. 못 올라가요 지금. 바로 또 안 했네요 일단 김경구 선수는. 네. 네. 예. 발업하는 척만 보여준 건지 아니면 발업을 하려고 하다가 레오. 네. 충분히 정찰 차단이 가능했다는 건지 약간 좀 페이크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 저 위에 병력 내려오면서 이 정찰 못하게 어우. 자, 분명 게스 채취를 하는 것을 봤었는데 아, 좀 쓸데없는 자원 소모라고 할 수 있는 그 발업을 생략하고 아, 지금 레오를 갔는데 자, 이 저글링으로 확실히 차단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 아, 시작을 한 김경모 선수였거든요. 아이고 가서 보네요. 이렇게 되면 그냥 운영을 김경모 선수가 뭐 하면서도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찰을 만약에 발업을 아까 했으면은 가스 100에 손해는 있었겠지만 프로브 정찰 확실히 해주면서 김태규 선수의 좀 생각을 좀 복잡하게 해줄 수는 있었을 텐데 김경모 선수가 그냥 보여줘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레어를 봤어요. 예.
12시에 추가 해처리 올리면서 운영을 선택한 김경구 선수고요. 임태규 선수 정찰 통해서 12시 해처리까지 봤어요. 3해처리 스파이어 운영입니다. 예, 프로토스가 손해를 본 것은 조금 이른 시기에 프로브 한 개가 더 정찰을 나가게 되면서 자원 손해가 약간 발생했다는 것밖에 없고, 김경호 선수는 보통의 저그, 예, 그 뭐 이 프로토스 상대로의 그런 시작보다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김경호 선수가 저글링을 이것도 나가는 거 못 봤고요. 저글링으로 만약에 프로브를 다 잡아줬으면은 김경호 선수가 그 이후의 플레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임태규 선수가 캐논 주변에 막 프로브도 좀 나와 있고 진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자원 피해도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지금 진로 세기가 정말 잘 빠졌습니다. 예, 게다가 시야에 안 걸렸어요. 예, 앞마당에서의 가스 채취도 빠른 김경호 선수라서 네. 예, 해처리보다도 빠르죠. 그렇다면 뮤탈리스크로 가닥을 잡았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전에 진로. 예, 그 전에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저글링도 많지가 않고요. 이쪽 지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완전히 지금 놓쳤거든요, 질럿들을. 세기가 위로 돌아갑니다. 12시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테라 병력인데요. 네, 프로브 예. 정찰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격을 임태규 선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요. 예, 부산으로는 지금 생산이 되어 있는 저글링들이 많지 않아서 피해가 지금 발생될 수밖에 없겠는데 여기서 스커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뮤탈리스크가 함께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앞마당 빨리 간 거, 앞마당 가스 채취 빨리 간 거 보니까 뮤탈리스크 맞는 것 같은데 드론 한번 찍어주고 뮤탈리스크. 오, 데뷔만. 네, 커세어가 정찰이 되기 때문에 데뷔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임태규 선수가 커세어 예. 잘 살려주면서 캐논 주변에서 커세어 숫자만 잘 모아주면 되겠네요. 뮤탈 왔고요. 어차피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상황 커세어가 나라면 이 스커지가 좀 빼고볼 수 있어요. 예. 질러트는 뭐 작품 다 하더라도 자원 채취를 못하게 했고 상대방이 조금은 이른 시기에 뮤탈리스크를 다 소모하고 있다라는 그 정보를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예 정말 잘해준 겁니다. 질러트 질러트에게 돌아가면서 상대의 뮤탈리스크 체제까지 좀 알게 됐고요. 방어타 올릴 시간까지 벌었습니다. 예, 커세어 스코지가 커세어 잘 떨궈주면은 앞마당에서 약간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논 완성됐네요. 네, 아 커세어는 계속 쌓여요. 네, 조금은 일찍 들켰고 예, 본진 쪽에 캐논이 또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뮤탈리스크를 다섯 뽑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네. 시드라가 딱딱 나오고 있네요. 네, 질럿을 어차피 지금 커세어가 나가서 정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럿 한 길을 내보낸 건데 지금 정찰하러 나간 거거든요. 임태규 선수가 네. 그 이후 플레이를 뭐를 하는지 커세어가 못 나가니까 질럿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저 위로 질럿 한 길 지금 올려보내고 있는 임태규 선수 여유가 있습니다. 아유, 보여주네요. 예, 오, 움직임이 자, 뭐 진로 탄기 정도 주면서 상대방의 추가 유닛이 무엇인지 확실히 그 파악한다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예, 히드라 예. 체제로 지금 전환한다는 걸 봤습니다. 네, 커세어 많이 뽑게 만들어 놓고 나서 히드라 리스크 전환이었는데 이것도 임태규 선수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유연하게 네. 잘 움직이고 있는 임태규 선수. 커세어 이제 안 뽑잖아요, 임태규 선수가. 네, 그리고 게이트웨이 중심 임태규 선수의 게이트웨이가 더 늘어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임태규 선수도 경기 잘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뮤탈 소수 뮤탈이긴 하지만 역시나 빙글빙글 돌면서 상대방이 또 어떤 유닛 쪽으로 어떤 유닛을 뽑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은 신경전입니다. 서로 그 상대방의 유닛들에게 더 강력한 그런 유닛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네. 정보를 계속 지금 캐내는 것이거든요. 예. 템플러가 안 나온 시점이라 약간 입구 쪽에서 위험할 수는 있겠습니다. 진력도 많이 없고요. 캐논 공사 들어가고 있고 다시 한번 네, 저글링을 히드라리스크 많은데요. 템플러 이제 나왔습니다. 네. 이제 템플러 나왔고 나가면 안 되죠. 나가면 안 되죠. 나 이거 잡아먹으면 끝나죠. 잡아먹으면 예. 난리 납니다. 첫 템플러 첫 템플러 못 가요 못 가. 지금 공격이 없는데요. 위험해요. 공격 사이에 자 히드라 봐. 아 위험합니다. 도망가야지 템플러 템플러 아 근데 한방 치고 나가도 한방 치고 나가도 못 막아요. 뚫려요 뚫립니다. 김경구한테는 안 되네요. 자 이제 버텨내야 되는 임팩이 던져 예. 더 올릴 겁니다. 완성이 안 됩니다. 아 이 정보를 키우는 것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진로수로 시대를 봤단 말입니다. 아 내려가네요. 예. 이뚝씨 아 그렇다면은 저 게이트웨이를 다소 늘린 것보다 예. 약간 더 캐논을 일찍 찍고 템플러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나오는 시기 템플러의 그 야 이제 됐네요. 아 늦었죠. 예 늦었습니다. 이제 스톰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는데 늦었어요. 다 뚫립니다. 입구가 봉쇄됐어요. 템플러의 스톰 개발과 만화가 충분히 차겠다. 아 너무 이 템플러를 믿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자 추가 병력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네, 자, 파악은 계속까지 무너뜨립니다. 아 파악은 잘했던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GG 경기 끝났습니다. 김경호 선수 승리.
이번 휘드를 안에 프로토스 임팩트 선수를 뚫어냈어요. 아, 생각보다 김경호 선수의 휘드를 했을 때 오는 타이밍에 그 웨이브 타이밍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아, 김경호 선수 이렇게 변화무쌍한 운영을 통해서 임태규 선수를 격침을 해주네요. 네, 예, 빠른 타이밍이 아니라 조금 더 이른 타이밍에 김경호 선수가 병력 모아가지고 밀어붙였거든요. 템플러 스톱도 안 됐을 때. 예, 두 선수 모두 이 공식전 경험은 뭐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경험 면에서 경험 부족이 확실히 드러난 선수는 임태규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김경호 선수는 서로 상대방의 유닛이 어떤 것을 뽑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임태규 선수가 1승에서 이제 멈췄고 김경호 선수의 임태규 선수 잡아내면 1승을 기록했습니다. 김경호 선수는 지금 공군 에이스의 대들풀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한 4개, 3경기 정도 좀 따줘야 돼요. 네, 역시 뭐 김재동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경호 선수가 공군 에이스에 가서 정말 많은 실수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게 단짝이 아니라 농단하고 있는 김경호 선수입니다. 네. 엄청난 연습량과 그리고 자유관리를 통해서 김경호 선수가 14승을 거뒀네요. 김경호 선수가 이제 태양의 제국의 세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이 테란이 자주 출격하는 이 태양의 제국에서 과연 어떤 선수 좀 올려보낼지, 누가 나오든 김경호 선수는 이겨야 돼요. 예, 그 어떤 선수가 나오더라도 삼성전자 칸에선 자신이 있겠죠. 아, 송병구 5승 1패, 박대호 4승 6패, 차명환 3승 1패에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예. 태양의 제국입니다. 아니 뭐 태양의 제국에서 저분을 상대로 태양과 프로토스가 좋기 때문에 누굴 내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네. 자, 우선 이 든든한 송병구 선수까지 남아있고요. 아, 송병구 선수를 조금 더 아낀다고 봤을 때는 태란 선수가 나올 것이 예. 더욱더 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세 번째 연기로 돌아오겠습니다.